11일 미국 34,155명, 브라질 63,430명, 인도 366,16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에 주목해 우려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1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2만 8,283명, 신규 확진자는 511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이 28명, 지역 발생이 48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10명, 영남권에서 64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하루 새 8,341명이 늘어 총 369만 2,5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뒤부터는 사망자 중환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관련한 여러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접종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요 3종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176명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전파된 사례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12에서 15세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미국 내 12에서 15세 자원봉사자 2천여 명을 연구한 결과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과 강한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